네덜란드에 있는 와이너리로 가는 중입니다. 와이너리 처음 가봐서 좀 떨려요. 완전 예쁜 숲길. 정말 그림 같은 동네이다. 구글에서 이 아무도 없는, 차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길이 막힌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자전거들이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40분밖에 안 걸려? 이런 장소. Hello. Yes. What's the last name? You've been here before. This is our first time. Hello. I'm happy to welcome you. You'll be right here. Thank you. Enjoy. 아 그래? 그럼 저기서 바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건가? 이게 너무 예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냉장 보관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주문하면 돼요. 근데 다른 음식은 별로 없고 이렇게 치즈 트레이랑 그리고 와인 정도 맛있었어요. 여기 크래커도 같이 주문하고 여기 이렇게 접시가 있어요. 안의 모습. 어, 진짜 예쁘다. Hi. Could we just get the classic wine flight? Sure. We have a choice between a red flight and a white flight, or you could do one of these. So I'll pour these and then I'll put a card up that tells you what they are so you don't have to remember. Okay. New York in the Finger Lakes region. Okay. Actually, Lake Seneca, which we have our Seneca Creek right nearby. Anything else I can get you right now? For now, no. This. Okay, so let me go ahead and ring this up. Ah, 진짜 경치 너무 좋아서 여기 그냥 와인 막 마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짱이다. 근데 난 솔직히 와인 마실 줄 몰라서 그냥 마시는 것 같아. Like you smell it first. Taking it a little bit. Yeah. 저새 진짜 열심이다. 어때? 맛있겠다. 나 치즈. 어? 뭐야? 맛있다. 치즈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되게 잘 어울린다. 크래커도 되게 적당히 짭짤하고 맛있어. 난 솔직히 그냥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잘 어울려. 이거 먹고 싶었어. 맛있다. We can bring food here. But I wanted to see like what do they think is good with their wine. So. 그치. 이건 어떻게 먹지? 그냥 이 상태로? That's, 이것도 맛있어. 고기말이 같은데 생고기?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 엄청 짜지도 않아. 보통 먹으면 진짜 짜잖아 여기는. 맛있어. 여기는 한 여름은 좀 너무 더울 것 같고 지금 9월부터 한 10월 11월? 그 정도까지는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방향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오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예약을 하고 와야 돼서 11시 거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약하고 왔거든요. 그 11시도 괜찮긴 한데 약간 좀 지금은 덥고 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녁 때 오면은 진짜 엄청 멋있겠다.
이거 거의 다 먹어가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짠데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거 진짜 크리미하고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화과 잼인데 남편이 완전 반했어. 이렇게 사자고 그러고 있고 견과류가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이것도 보통은 그냥 좀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면 되게 짜거든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이거는 머스타드. 근데 이것도 되게 맵거나 짜지 않고 맛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도 돼서 그냥 좀 사서 올까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한 트레이가 25불? 세금까지 하면 한 28불 하나? 그리고 이 크래커 이것도 맛있어. 향이 진짜 좋아. 이번에는 레드 와인. 지금 12시가 넘어가니까 엄청 뜨거워요. 근데 제가 바지를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걸 입었거든요. 아 여기만 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놓고 있는데 아 햇살이 진짜 뜨겁다. 저렇게 파라솔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지난 어제 밤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잘 익은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포도 진짜 많죠. 포도를 탐내는 나비. 진짜 완전 무릎 다 탔어 여기. 아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구멍 뚫린 바지 입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내 얼굴도 이렇게 탄 거 아니야? 진짜 발이랑 무릎이랑 엄청나게 타가지고 까매졌어요. 대박이다. 이제 우리는 갑니다. 안녕. 너무 예뻤어. 여기 가을에 또 와야겠어. 안녕 안녕. 근데 솔직히 어제 그냥 급하게 예약했잖아. 그냥 발견하자마자. 그래서 좀 걱정했단 말이야. 부르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 최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더 멀리 있는 곳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